오늘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으려고 제가 스튜디오 예약을 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카메라를 딱 이제 열고 세팅을 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메모리 카드 챙겼나 싶은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메모리 카드 들고 다시 왔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 귀가 꽁꽁 얼었어요. 귀 시렵고 얼굴 땡기고. 장난 아니다 진짜. 오늘은 뭐할 거냐면 제가 요즘 진짜 꽂힌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피부결 정리해줬고 오늘 크림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짜잔. 요거는 여러분 얼핏만 봐도 아! 저 크림 하실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크림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게 올해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사용해본 크림인데 이게 10가지 민감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좀 진정에 특화된 그런 크림이고요. 근데 이게 또 수분감 꽉 채워주면서 오랫동안 촉촉한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너무 끈적이거나 무겁진 않은데 촉촉함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어워즈 크림 부분 1등 기념으로 이렇게 짱구 캐릭터랑 콜라보를 한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요 콜라보 기획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 이번 기회에 요 크림 쟁이실 분들은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크림도 패키지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너무 많이 발랐나? 내려와 얘들아. 약간 톤업이 되는 걸로 봐서는 유기자차는 아닌 것 같은데 혼합이거나 무기자차거나 그럴 것 같아요. 예전 겟레디를 보다가 제가 이제 소개팅 썰 같은 거를 푸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막 좀 자세한 디테일한 썰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영상 이후에도 소개팅을 몇번 하면서 새롭게 축적된 썰이 좀 있거든요. 좀 잊지 못할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MBTI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둘이 MBTI가 똑같아요. 저 특정 MBTI에 뭐 그렇게 악감정 없는데 좁게 만약에 한명더 만나봤는데 이런 뉘앙스면 나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먼저 소개팅한 분을 A라고 하면 A분이 아마 작년 여름쯤? 작년 좀 아무튼 좀된 분이에요. 근데 아 너무 웃겨. 또 생각하니 곱씹으니까 웃기네. 근데 그분은 제가 소개를 받을 때 좀 건너건너 친구의 건너건너 아는 지인인데 근데 저한테 제 친구가 약간 흥미로운 정보를 말해주듯이 야 근데 그 오빠 차가 포르쉐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랬어요.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게 대단한 플러스 요인은 아니지만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단히 또 마이너스 요소도 아니고 그래서 아 진짜?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 저는 이제 그분 차가 포르쉐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만나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데리러 왔나? 그래서 데리러 오고 이제 좀 근처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차가 벤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와전됐나 보다. 차가 원래는 벤츠인데 그게 좀 이렇게 와전와전돼서 포르쉐가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좀 대화를 해보니까 대단히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랄까 좀 허세 있고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하지만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멘트가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아 근데 사실 내가 차가 다른 게 있는데 너가 부담스러울까 봐 오늘은 벤츠를 타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살다 살다 그렇게 어이없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또 그런 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제가 좀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 건지 아직 본인의 매력 어필이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말을 하다가 아 사실 내가 차를 좋아해서 뭐 포르쉐가 한두 대가 있어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든 생각이 어쩌라고 뭐한대나줄 거야? 아니잖아요. 본인이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서 박수 쳤어요. 진짜 진짜 제 진짜 리액션이 대단하다 진짜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피해망상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그 재력을 어필하고 이렇게 과시는 하고 싶은데 여자가
좀 본인의 그런 재력을 보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일까 막 경계하는 그 양면된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되게 특이한 캐릭터다, 좀 재밌다, 신기하다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냥 흥미로웠어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때 날씨가 되게 좋을 때여가지고 밥 먹고 나와서 집 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박이었던 게 갑자기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 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 되겠냐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 되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뭐야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은, 아 그게 뭐 전자담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담배 그렇게 막 냄새 안 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담배였던 것 같아요. 전자담배였던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냄새도 안 나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래 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집에 갈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씨름 하는 것도 포기하고 알아서 해 이랬어요. 그때 진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진짜 냄새는 안 났어. 그래서 아 뭐 저런 담배도 있나 보다 하고 말긴 말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랑 더 알아갈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씹었나? 뭐 아무튼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드라이브를 가재요. 그래서 아 피곤하다, 나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대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또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또 언제였지? 또 언제 한번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아 포르쉐를 못 보여준 게 뭔데 아쉬웠나 보다 생각했죠. 그때는 그냥 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올 여름에 진짜 기가 찬 소개팅을 한번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친구랑 이제 친구 지인, 또 이제 그 지인의 지인 해가지고 이렇게 넷이서 술자리를 갖게 된 건데,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 딱 봤을 때 어? 약간 내 스타일인데? 싶었어요. 그 생김새가 즐겁게 놀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넷이 술을 마시는 거다 보니까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대화를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 좀 고집 있고 되게 자기 주관 확실한 스타일일 것 같다 라고까지만 생각했고, 근데 그날 그분이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말실수 비슷한 것들을 하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뭐 일단 제 취향의 외모를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술이 좀 과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좀 확 재밌고 좋았어서 아 좀 흥에 취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자빈드 서울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뉴트럴 모브 컬러 프라이머를 눈 두덩이 가운데 찍어주시고 얘를 그냥 살살살살 양옆으로 펴줍니다. 제가 눈이 좀 튀어나온 스타일이잖아요. 가운데 부분에 좀 음영 컬러를 넣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는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팔레트는 요거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쿨블렌딩 쓸 거고요. 너무 밝은 컬러는 안 쓰는 게 좋고, 이런 약간 음영 컬러 같은 걸로 좀 눌러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가운데 부분을 같은 컬러로 언더도 조금 넓게 잡아줄게요. 제가 중안부가 살짝 있는 편이라 언더를 좀 넓게 그림자 영역을 잡아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네, 아무튼 소개팅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그렇게 술자리에서 만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좀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그 처음에 잠깐은 노멀했어요. 대화가 아주 잠시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더 그랬나 보다 라고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약간 싶은 거죠. 진짜 별로다, 사람이 진짜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대문자 T라는 사실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싸가지 없고 사회성 없는 거를 자기가 T라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T 한 8, 90 나오는 대문자 T인데,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근데 넌 되게 F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MBTI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뭐 FT 이런 거 모르면서 그냥 제가 싸가지가 있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 이러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인스타 하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 인스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저는 조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인스타도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인스타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어떤 거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저도 연애하면서 좀 인스타 때문에 좀 그랬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아무튼 인스타 많이 하는 사람 어떤 거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근데 인스타 많이 하네요. 나도 약간 남자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DM도 많이 받고 그런다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구름이 많아져서 약간 빛이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요새 꽂혀있는 블러셔인데, 이거 3CE 무드 레시피. 얘를 요즘은 좀 광대 위쪽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코랑 턱끝에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 얘기를 하면서 또제 신경을 살살 긁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중에나 좀 자기 주변에도 그렇게 인스타 많이 하는 애들 보면 약간 소개팅 어플 목적처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집에 갈 시간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점점 술에 취하더라고요. 오늘도 베이스는 이 픽싱 틴트를 깔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 술집에 있는 사람들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은 데이트하는데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냐면서. 그 사람 마음이죠. 알바인가요? 아, 나 진짜, 아, 진짜 다시 생각해도 스트레스하다. 그분도 그지같이 입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그날 좀 편하게 입고 갔거든요. 제가 원래도 막 그렇게 붓고 불편한 옷을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그냥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갔는데, 제 프로필 사진에 있는 저와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맞닥뜨린 제가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 프로필 사진 되게 좀 꾹꾹 버전의 저였거든요. 그러더니 또그 얘기를 스물스물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서처럼 좀 붙는 옷도 잘 입고 다니냐,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점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할말 못할 말 그냥 막 하고, 막 오늘 자기 너무 재밌대, 너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즐거웠다면 자꾸 저한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뭐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막 앞에 자기 술잔을 막 업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남은 인내심을 모두 써버린 상태여가지고, 잠깐만 나 오늘 립 뽑아낼 거지, 맥에 머리도버를 올려주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아있는 인내심 바닥치고 그냥 그 술집 제가 계산하고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다 챙겨 가자 이러면서 막좀 이제 약간 짜증이 났어요. 막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그분도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취했어.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가자 이러고서는, 근데 제가 그쪽 동네로 간 거였어요. 이제 서울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지하철 타려고, 아나 이제 지하철 타러 가야지, 지하철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와인 한 잔만 더 하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소개팅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소개팅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소개팅 중에 진짜 손꼽게 별로였던 소개팅이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생기면 영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금방 만나요.